자, 피니쉬. 야, 회전 잡은 것 보소. 복사 같은 놈. 야, 마무리도. 야, 요거 진짜 잘 쳤다, 마지막. 안쪽으로. 야, 회전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엔드 마리오스. 마리 자, 다음에는 해커 두드러 패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치든 굉장히 잘 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당구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끔 잡고 그 루틴을 통해서 내가 항상 정갈한 느낌, 떨리지 않는 거를 잡아가는 그런 연습도 대단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초구는 조건희 선수죠. 생각보다 좀 많이 칠 것 같은 느낌이, 두 사람 다 아주 박빙으로 많이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초구 무난하고요. 일적구 위치 아주 기가 막히고요.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임팩트 양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죠.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럼 가까이 있는 공을 앞돌려치기를 쳐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뒤돌치죠. 약간 두껍게 맞았을 경우 일적구가 맞고 수구가 올라가는 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불안한 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두껍게 약간 밀어내버린 거네요. 예,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커가 어려운 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두껍게 쳐서 상단을 밀어서 다이렉트로 원뱅크를 걸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네요, 지금은. 오, 좋습니다. 아이, 브라보. 좋고요. 자, 아주 조금 불안해 보이는 당구를 부드럽게 잘 쳐서 옆돌려치기 포지션이 됐죠. 지금 이쪽으로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쳐서. 이거는 회전을 마주고 많이 다 주고 맥시멈을 치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두껍게 약간 눌러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득점을 먼저 가져간다는 얘기죠. 살짝 부드럽게 치면서 다쳐서. 자, 이 공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 시스템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 공은 여러분 옆쪽에 있는 5.5 기준점을 잡고요. 다시 말하면 35죠. 지금 뒤돌려치기는 안 칠 것 같아요. 앞돌려치기 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밀리는 정도를 판단해서 15나 20 정도를 밀려서 떨어지는 자리를 여기나 여기를 바라보고 늘어남을 이용해가지고 치는 앞돌려치기죠. 이거 나름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다는 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회전력은 그렇지 못하죠. 예.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도 여기죠. 예,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회전, 웽, 웽. 자, 지금 이 공은 앞돌려치기 대회전, 뒤돌려치기 대회전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것이고 회전을 조금 빼고 두께를 약간 이용해서 이쪽으로 분리될 때 두께를 쓴 만큼 내 공의 분리각이 약간 커지겠으나 회전을 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교차를 만들어서 이런 느낌, 약간 이상한 각을 만들어주죠. 요런 각이죠, 요런 각.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해커는 실망하지만 이 공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맞네. 자, 지금 공은 조금 어려운 공이네요, 여러분. 이런 공들은 맥시멈 플러스트를 이용하는 스트로크를 해도 되고요. 시스템을 쳐도 되고 시스템을 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쳐도 되겠죠. 이런 공의 초이스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빨간 공 원뱅크 넣어치기는 조금 불리하고요. 키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쓰리뱅크를 친다면 약간의 행운을 바라는 거죠. 근데 요행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쓰리뱅크가 약간 밀려서 이 공이 키스가 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얇게 맞아주면 땡큐, 뒤로 맞으면 어째어째 땡큐, 요런 실제로는 인사는 하지만 이런 방수를 노리고 치는 겁니다, 지금 공은. 자, 지금은 노란 공 옆돌려치기죠. 일적구 키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내 공의 회전을 빼서 각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에 교차 키스가 여기서 많이 노려지겠죠. 그래서 일적구를 이렇게 올리면서 칠지. 타이밍이 굉장히 좀 예리합니다. 아예 오지 않게끔 칠지. 뭐야, 다이렉트로 치는 거야? 야, 그리고도 짧게 빠져? 야. 자, 지금 공은 흰 공 옆돌려치기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회전력을 원쿠션에서 태울지
투쿠션에서 태울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제어 가능합니다. 투쿠션에서 회전을 태운다는 얘기는 여기는 약간 두껍게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가도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죠.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으면서 짧아질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노란 공이죠. 흰 공을 옆돌려치기를 칠 겁니다. 얇은 두께를 쳐서 내 공의 각도를 맞추면 굉장히 수월한데 일적구가 얇게 치면 당연히 키스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두껍게 지그재그로 움직일 경우에는 공이 밀리는 현상 때문에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점을 그렇다고 너무 낮추냐? 그렇진 않습니다. 당점을 너무 낮추지 않고 약간 소나기의 압이라 그러죠. 압력. 압력을 이용해서 당점을 중단을 주고도 약간 압력을 이용해서 공을 타격을 하게 되면 내 공이 밀리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 각을 만들 수가 있죠.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너무 디테일한 건 여러분 빼고 자, 진 공은 조금 어렵습니다. 옆돌려치기 대회전도 어렵고요. 이 지금 중하단 3단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좀 예리하게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리는 이 자리죠. 요 자리. 됐어. 됐습니다. 이 자리가 딱 됐죠, 지금. 그러면 깔끔하게. 역시 잘 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 공은요. 당연히 빨간 공 원뱅크를 치는 각은 아니에요. 이 원뱅크를 치는 각은 자연스럽게 치면 당연히 빠지죠. 그러므로 진 공은 요렇게 치는 거죠. 요렇게. 얇은 두께.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얼마든지. 약간 높은 각이나 네, 회전을 많이 먹고 쭉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공이죠. 자, 진 공은 빨간 공도 가능한데요. 각도가 약간 모자르고요. 그래서 흰 공 빗개치기를 칠 거고 회전은 원팁이나 느낌팁을 주고 제법 얇은 두께에서 거의 코너 근처를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일적구는 얇은 두께로 키스가 이 타이밍으로 먼저 빠지게 됩니다. 예. 회전이 조금 많아요. 회전이 조금 많으면 공을 약간 구겨야 돼요. 회전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해설자가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설자가. 예. 해설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커라고 하더라도 이 당점을 주고 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약간의 자연스러운 타격으로는 약간 길어 보인다는 거. 회전량이. 자, 지금은 원뱅크를 걸어칠 것 같은 폼의 느낌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되죠. 이런 자리는 당연히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죠. 쭉 더 걸어야, 더 걸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짧고 힘도 없고. 자, 그러면서 노란 공입니다. 노란 공이 까다로운 공이군요. 진 공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공이에요. 이거를 짧게 치기도 지금은 제법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뒤돌려치기나 앞돌려치기를 치는데 지금은 짧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코너 근처를 맞아야 돼요. 정말 어려운 공 중에 하나죠. 예, 정말 어려운 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해커는 간단하게 처리를 했죠. 하지만 간단한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은. 자, 진 공은 또 어렵군요. 여기를 이렇게 태워서 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느낌팁 역회전이나 당점은 중단해서 약간 낮은 당점을 줘서 원쿠션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사가 반사각이 커지면서 투쿠션 하면서 앞돌려치기를 다시 앞돌려치기로 요렇게 떨어지는 예, 요런 공이 있을 수 있고 되돌려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돌려치기 이게 굳이 흰 공을 맞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요렇게 왔다가 맞고 빠지면서 빨간 공을 맞고도 들어가요. 예, 요런 공들도 있을 수 있죠. 방수가 제법 괜찮죠. 요렇게 해가지고 흰 공을 맞아주면은 정말 대끼리. 와, 나이스.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공이, 야, 이 공은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들이 보셨던 쇼츠와는 다릅니다. 이건 더블 쿠션이 아니에요. 얇은 두께로 이 공을 치는데 이 공을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벌써 일로 왔다가 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건 아니지. 야, 그게 된다고? 그거는 맞으면 진짜 두껍게 맞으면 약간 꼬리가 밀려서 맞긴 하는데 살짝 나갈 것 같은데 밀려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자, 아, 까비.
자, 진 공은 이쪽으로 여러분 살짝 끌어치는 공이네요. 키스를 이렇게 뺀다는 얘기죠. 오, 두껍게 빼네요. 두껍게 빼면 약간 짧을 수가 있거든요. 회전을 마무리 줘도 부족하고. 자, 진 공은 노란 공이죠. 꽤 까다로운 공인데 지금은 좋은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 다 돼요. 회전을 많이 주고 약간 끌었다가 회전력을 이용해서 치는 방식과 좀 더 원천적인 방식은 회전력을 원래 입사반사로 지금은 한 느낌티 원팁 정도죠. 요렇게 그냥 빠딱 쓰는 느낌으로 요렇게 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자, 원뱅크 걸어치기도 참 좋습니다. 진공은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거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걸린다면, 그리고 여기 떨어진다면. 아이고 두껍네요. 자, 7이닝에 8-13 건희 선수가 조금, 자, 지금 이 공은 여러분 원뱅크를 걸어쳐도 되는 공이지만 실제로는 원뱅크를 걸어도 되고 넣어쳐도 되죠. 하지만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 공이죠. 당연히 밀리는 공이므로 느낌팁 역회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죠? 요렇게. 왜? 어차피 밀립니다. 자, 노란 공 옆돌이죠. 당연히 두께는 약간 얇은 두께를 써야 되고요. 이때 일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일적구를 일로 빼도 나이스입니다. 일로 빼도. 지금은 얇게 빼네요. 대대는 밀림을 억제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게 이제 이런 말이 붙겠죠. 적당히 억제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밀림을 억제하고 하자면 당점을 밑을 줘버리면 되죠. 그죠? 당점을 밑을 줘버리면 되는데 밑에만 줘가지고는 공이 또 아예 안 밀려버리니까 적당히 밀리는 게 좀 좋죠. 그리고 짧은 옆돌리기의 그 핵심은 투쿠션 포인트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투쿠션 포인트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투쿠션 포인트를 안 바라보면 어렵죠. 자, 지금은 옆돌인데요. 오른쪽 옆돌을 칠 거예요. 빨간 공을 이용해서 당점은 너무 낮추지 않고 두껍게 튕겼으나 밀리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회전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리죠. 얍, 얍. 아이고, 약간 불안했어요. 자, 또 설명 갑니다. 여러분 설명 갑니다.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진공 여러분 굉장히 어렵네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공이 없네요. 지금은 뭐 굳이 친다 그러면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렸다가 역회전을 많이 이용해서 슬로우로 가거나 튕겼다가 이쪽으로 리버스를 포쿠션으로 가거나 이것도 어렵고, 그러니 빨간 공을 두껍게 분리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빠질 때 치는 방식, 그죠? 이거 바로 세웠어요. 아깝이. 야, 괜찮은 방식이었어요. 아깝이요. 자, 그러면서 포지션을 하나 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를 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두께를 치는 거는 좋기는 좋죠. 다음 공에 포지션 플레이는 좋아요. 하지만 맞고 들어올 때 키스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만 가가지고 쪼단쪼로 올라오면 이건 아주 베스트죠. 요렇게 해가지고 쪼단쪼로 올라오면서 내 공의 뒷공이 만약에 서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적구가 잘 맞잖아요? 그러면 때 포지션. 보셨죠? 하지만 재수가 없는 건 여기가 붙어버렸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쇼츠에서 어차피 다룰 것이다. 이 공은 여러분 또 어떤 공이 있느냐? 요런 공도 있어요. 근데 남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위를 주고 그냥 두껍게 꽝 치면 땅 튕겼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공이 있어. 지금 맞을 것 같아. 맞거나 약간 두껍거나. 두껍지. 예. 자, 지금은 여러분 노 잉글리시입니다. 무회전입니다. 느낌 팁을 조금만 주고요. 얇게 빠르게 1, 2 살짝 쳐줘야죠. 예. 살짝 쳐지는 거죠. 예, 요렇게 깔끔하죠. 예, 좋고요. 바로 맞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지금 공은 여러분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공식을 약간 아셔야 돼요. 일자로 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내 경우에 한 바퀴 돌아봐서 이 원포인트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키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물러나면 돼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돌아와가지고 욜로 떨어집니다. 욜로 떨어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자동빵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이죠. 자동빵. 이렇게 짧게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은 여러분 빨간 공을 다이렉트로 쳐도 얇게 치면서 포지션 플레이. 물론 여기서 키스 교차를 내야 되죠.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두껍게 치면 돼요. 따앙 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자, 지금 회전을 뺐다는 건 두껍게 친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자꾸가 안쪽으로 맞으면 땡큐 바리오스 하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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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자, 지금 공은 여러분 원뱅크를 넣어 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이건 비껴치기도 가능하죠. 원뱅크도 욕심부리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회전 내지는 느낌 팁이죠. 멀리 가야 됩니다.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라운드가 걸려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그렇죠. 더 멀리 가야 돼요. 그 멀리 가야 돼요. 자, 지금 이 공은 다시 왼쪽이죠. 이것도 여러분 뭐를 보는 거냐, 원쿠션과 1족과 가깝죠. 여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여기를 보세요. 투쿠션, 투쿠션 포인트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 공을 알다마로 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알다마로 친다 생각하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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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만하게 하면 돼. 수박만하게.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예? 예. 자, 지금 이 공은 투뱅크를 치는 투뱅크의 전형적인 공이죠 여러분. 내가 코너를 쳤어. 야, 이러면 조금 남거나 얇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각을 조정하지 마시고 코너를 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회전을 약간 빼버리면 되죠. 그죠? 자, 하지만 옆돌 대회전을 칩니다. 진짜 어려운 공입니다. 여기 손에 딱 맞아야 돼요. 여기 손에 안 맞고 뭐 이거는 어? 손에 맞았어? 환장하겠네. 이거는 근데도 여러분 이 공은 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인데. 와, 잘 쳤네. 야, 연습량이 살벌합니다. 예. 자, 이 공은 여러분 어떤 공이죠? 전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바퀴 반을 돌리는 삼지라는 공이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죠. 내 공이 얇게 맞고 이 공이 일로 갈 때 먼저 나오면 되죠. 여기가 빠진다 그러면 재수 없는 거고, 여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공이 일로 빠진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어요. 예. 늦게 나왔어? 늦게 나오면은 약간 불안하지만 늦게 나와도 꿀이네요. 자, 다시 한번 뒤돌이죠. 여러분 일자라고 해가지고 키스가 다 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빠집니다. 얼마든지. 뒤돌에서는 여러분 일자라고 해서 무조건 키스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 붙여놓고 나올 때 빼도 되고요. 지금처럼 두껍게 눌러도 됩니다. 예. 이때는 약간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원쿠션을 볼 필요가 없는 공이네요. 투쿠션 포인트를 보면 되겠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멜론만하게 하면 돼요. 수박만한 건 좀 곤란하고 멜론만하게 만들면 되죠. 여기 있는 공을 맞추겠다. 어이구, 익사리. 자, 그러면서 해커가 이런 공을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꿀이죠. 꿀! 꿀바나나. 그죠? 어, 지금은 여러분 두껍게 강하게 밀어치면 맞고 튕겼으나 미세하게 밀리는 현상 때문에 공이 이쪽으로 퍼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때 회전량은 내 마음입니다. 무회전은 안 돼요. 원팁, 투팁까진 될 것 같아요. 쓰리팁은 좀 불안하고. 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로밖에 안 와요. 강하게 밀어치면 강하게 밀어치면 요렇. 야씨, 야, 요거는 조금 거시기했다. 뭔가 모르게 불어도 맞지. 약간 밀리는 게 좀 조금 거시기했지. 아, 조금 이 밀으려고 하는 동작이 약간 튕겨지는 동작이 좀 됐어. 자, 진공은 흰 공이죠. 까다로운 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구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사각을 좁힌다고 너무 역회전을 이용하잖아요. 더 좋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툭 치면 돼요. 이런 느낌일 말이죠. 예. 자, 지금 공은 또 어려운 공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키스를 뺄 수가 있고요. 내 공 자리를 요렇게 맞출 수가 있죠. 요런 느낌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적구를 요렇게 분리를 시키고 나오는 타이밍에 내 수구가 대회전으로 돌면서
요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면은 약간 길지도 몰라요. 예, 너무 널널하게 쳤어. 하지만 회전력을 이용했다는 거. 여기서 회전력을 이용했다는 건 회전을 미세하게 좀 줄이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을 한 바퀴를 점점 돌게 되잖아요. 약간 짧아져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공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과감하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요렇게 치면 진짜 베스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공을 좋아합니다. 예, 아니면 7공이 마땅치가 않아요. 굉장히 얇게 1접구 이쪽으로 분리되어 나갈 때 회전을 빼고 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불리하죠. 이건 여기 앞을 맞아도 얇게 맞아야 이렇게 맞고 두꺼운 맞고 이렇게 일자로 쓰죠.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은 키스가 약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최고죠, 여러분. 얘라 칠 수 없다, 이거는. 자, 12이닝에 23대 16이네요.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 이 공은 여러분 빨간 공 뒤돌려치기도 가능하고요. 흰 공 옆돌려치기도 가능하죠. 이때 여기 자리를 딱 계산하고 있죠. 여기도 잘하면 여러분 정통으로 맞아요. 좀 더 멀리 가도 됩니다. 회전을 빼면 되기 때문에 두툼하게 치면 됩니다. 근데 속도는 느리게 가야죠. 공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둥글하게 쭉 둥글하게. 자, 여기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맞았어요. 나이스. 자, 지금은 빨간 공 비껴치기죠. 여러분,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투크로 맞을 수도 있어요. 사이로 빠질 수도 있어요.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좀 써도 됩니다. 두께를 조금 써도 돼요.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죠. 지금 방식은 회전은 제가 봤을 때 한 원팁이나 반팁 정도죠. 두께는 절반에 타격은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조금. 그렇죠. 옆돌 좋네요. 자, 지금 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공이죠. 예, 이때 공을 밀어서 라운드를 그려서 길게 뽑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진공은 노란 공을 칠까요? 빨간 공을 칠까요? 노란 공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빨간 공은 지금 약간 땡기면 이쪽 키스가 있고, 그래서 노란 공을 약간 땡기지 않을까? 빨간 공을 땡기네요. 빨간 공을 땡긴다면 그걸 포쿠션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 포쿠션은 굉장히 어려워요. 와, 이 포쿠션이 이렇게 대로 들어가는 공이 아닌데 이렇게 포쿠션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 와, 와, 이거, 와, 이거 포쿠션은 회전을 일로 먹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공인데. 야, 이거는 회전을 빼고 이렇게 약간 접는다는 얘기야. 와, 야, 야, 이게 진짜 약간 꿈의 공이죠. 꿈의 공. 디펜스가 됐을 때 이렇게 칠 수만 있다면, 예, 칠 수만 있다면 해볼 수 있을 만한 공이죠. 고점자들은 좀 많이 아는 공이죠. 근데 이런 시합에서 이런 어떤 간결한 임팩트를 쓰면서 이걸 만드는 게, 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진공 옆돌이죠. 옆돌 다이렉트로 갈 겁니다. 약간 그렇다고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밀어주는 거예요. 회전이 없기 때문에 뻗습니다. 요 각 때문에 뻗는 거예요. 이 각 때문에 뻗는 거지. 자, 뒤돌려치기를 갈까요? 뒤돌려치기를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겠죠. 요렇게 회전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고 비틀기를 이용해서 이 선, 투쿠션의 선 자체가 짧아지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은 조금 두꺼웠는데도 맞네요. 자, 다시 한번 뒤돌. 야, 정말 잘 칩니다. 이건 두께를 약간 써도, 쓰면 안 되네요. 쓰면은 키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포지션 플레이를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임팩트를 오히려 오 두껍게 쳤어요. 이렇게 밀어보내겠죠. 진짜 이게 공 잘 쓰는 거죠, 여러분. 그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완벽하게 어떤 지점에 1적구와 2적구를 모으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이 당구라는 건 이상하게 내가 포지션 플레이를 연습하고 부드러운 그 공의 라인에 맞는 임팩량을 잘 사용하게 될 경우에 공 자체가 잘 서줍니다. 여러분, 잘 쓰기는 게 쓰는 게 아니야, 잘 서줘요. 예. 어느 정도는 보고 치는 것도 있고요. 저 지금도 굉장히 아까웠죠. 자, 진공 여러분, 옆돌 대회전이죠. 이거는 여러분 짧게 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밀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일로 떨어지죠. 지금은 다치면 돼요. 다친다는 얘기는 두껍게 회전 다 주고 키스도 없어요. 지금은 두껍게 꽝 치면은 일로 오면서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떨어지죠. 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키스 없죠. 자, 다시 한번 공을 뚫어줄까요? 아, 이거 뚫어주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공이 칠 게 없기 때문에 또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뚫을 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지점을 골라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리죠? 요런 자리인 거죠. 여기 있는 공을 내가 뒤돌려치기를 맞추겠다라는 느낌과 이런 느낌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 있는 거 뒤돌려치기... 아이고 아이고 힘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공을 또 줬습니다. 지금 공은 약간 제법 얇은 두께를 쳐도 1적구가 이쪽에 오겠죠. 특정 포지션에 포지션 플레이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부드럽게 2적구를 맞춰주면서 뒤돌, 옆돌. 이때 이 공을 지금 뒤돌려치기를 치려고 의도했느냐? 그렇진 않죠. 그죠? 뒤돌이냐 옆돌도 괜찮죠. 이렇게 쓰면 옆돌이고 이렇게 쓰면 뒤돌이고. 자, 지금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여러분. 역회전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생각보다 분리를 주면서도 쫙 밀어서 튕겼지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회전을 주고도 안 나오고 회전을 주고 나온다고? 이 공이 이렇게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나간다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공이 있어. 예측을 빗나가는구만. 이런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투 쿠션, 쓰리 쿠션은 제각이었으나 여기서 갑자기 튕김을 이용해서 치는 이런 공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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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런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있는 공이에요. 이거를 내가 캐치를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원래 있는 공이죠. 자, 이러면 해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한 예술구 치려고 하는데 예술구 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 공은 여러분 역회전 걸어치기죠. 예, 이것도 걸어치기죠. 접시죠, 접시. 여기죠. 여기를 치게 되면은 입사반사죠. 여기를 치게 되면 입사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실제 이 공은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왜? 역회전 때문에 반사각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떻게? 약간 더 깊은 지점을 가야죠. 약간 더 깊은 지점을 가고 튕기는 튕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안 치네. 그거 안 치나? 아, 그거 안 치네요. 자, 스코어는 14이닝에 35-23. 기가 막히네요. 자, 진공은 또 어떤 공을 보여줄지. 사실 진공 여러분, 얇은 두께의 앞돌 대회전이 비껴치기 대회전을 응용하는 버전으로 맞아있는 공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 키스가 있죠. 이 공이 얇게 맞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의 키스가 있죠. 그래서 진공은 비껴치기를 뒤로 끌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죠. 저 앞돌 갔네요. 키스 뺐네요. 조금 짧죠, 그러죠? 예. 자, 뒤돌이죠. 뒤돌 대회전의 뒤돌. 회전은 옆단 다 주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짧게 빠지는 건 라인에 없어 보입니다. 좀 두껍게 맞으면 짧게 가는데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뒤로 가도 코너 발이가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뒤돌. 공 맞는 느낌이 어떻죠, 여러분? 굉장히 일적구와 수구가 부담 없이 분리되어서 힘 배합이 맞고 이적구도 맞으면서 공 세 개가 같은 속도로 잔잔하게 그 자리에 싹 멈추죠. 동일한 속도로. 이럴 경우 공이 잘 서요. 예. 특정적으로 일적구 세게 쳐버리고, 그죠? 뭐 일적구 멈췄는데 그 다음에 이적구 뭐 스핀샷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이 비슷한 속도로 굴러다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적구 수구 속도 비슷하고 이적구 맞으면서 차분하게 세게 움직이다가 스탑 딱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공이 잘 서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 해커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부터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이 빨간 공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흰 공 뒤돌려치기도 매우 좋은 공입니다. 노모라무라만 놓고 본다면 흰 공 뒤돌을 가야 돼요. 그런데 특정 노림수를 간다면 빨강 옆돌을 가도 되죠. 이럴 때는 반드시 빨간 공이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펜스가 되게 됩니다. 자펜스. 예. 그래서 옆돌려치기는 여러분 자펜스가 많이 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자만 한다면 뒤돌려치기가 좀 더 유리해요. 하지만 이때 일적구 지금은 얇게 쳤네요. 아예. 예. 자, 특정 포지션이죠. 잘했죠. 예, 완전히 의도된 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 대회전. 이것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일적구는 요 정도 힘 배합으로 제어할 수 있죠. 요렇게 나갈 때 이 근처에 예, 이 근처에 쓰면서 이렇게 요렇게 쓰면서 요렇게 쓰면서 내 공은 빨간 공은 어떤 식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일적구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 그죠? 예, 느낌 오죠 여러분? 자 이것도 뒤돌 가능하고 앞돌 가능하죠. 보통의 경우 이거는 뒤돌이 된다 하더라도 앞돌을 보통은 치는데 뒤돌려치기를 조금 뽀개가지고 이런 당점을 주고 뽀개서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밀리는 공이니까 결을 따르고 두께를 이용해서 앞돌을 짧게 치죠. 이때도 포지션 플레이가 됩니다. 이건 막 자동으로 됩니다. 내려오는 순간 돼요. 예, 이 공이 내려오는 순간 포지션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 조금 덜 맞았어요. 하지만 잘 썼습니다. 자 진 공 여러분 빨간 공을 얇게 처리하고요. 당연히 빨간 공 여러분 이쪽으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 공이 이렇게 갈 것 같죠. 하지만 이 공은 은근히 위로 튕깁니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내 공은 이미 이렇게 출발을 했죠.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멀찌감치 돌아오죠. 그러니까는 이 일적구와 내 공이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이렇게 갑니다. 약간 좀 두꺼우면 여러분 접전이면 이거 들어오는 거 같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일부러 두껍게 간 거예요. 예, 일부러 두껍게 간 거예요. 살짝. 예. 야, 이거 조금 불안했는데 그죠? 의외로 여러분 이게 튕기거든요. 자, 지금은 스핀샷이죠. 너무 낮은 당점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당점의 맥시멈 그리고 코너 바로 앞에 한 요 정도 포인트. 그리고 일적구는 강하게 치면 불리해요. 부드럽게 치는 게 좋습니다. 따라오긴 따라올 텐데 부드러워. 그렇죠. 그거 조금 높은데 되겠죠? 사구를 잘 치는 게 무조건 도움되죠. 예. 자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5점. 자 다시 한번 이 공이 아 어렵네요. 이 공은 여러분 얇은 두께도 어렵네요. 보통의 경우 옆돌려치기 돌아오는 대회전이 이 일적구가 여러분 원포인트를 일로 넘어가게 되면 중앙 쪽으로 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얇게 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칠까요? 그렇다고 못 칠까요? 아니죠. 역회전을 조금 이용하고 요렇게 꾸겼다가 요렇게 라운드로 휘는 빗겨치기가 있죠. 대신 역회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지 못하게끔 칠 수 있는 공이 있는데 자 살짝의 수비가 됐네요. 자 진 공 여러분 야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뭐 빨간 공을 얇게 쳐서 치기도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리버스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 리버스 자리가 요쯤 들어오면 되므로
이건 대충 봤을 때 요런 자리를 구겨놔야 되죠. 예, 이런 자리를 구겨놔야 되는데 아 그걸 안 칩니다. 어, 이거 뭘 치는 거지? 설마 이걸 이렇게 구긴다고? 으아. 이런 독사 같은 이런 와 이런 개독사를 봤나 진짜. 와 이걸 또 구겨가지고 맞추네. 와 진짜 도대체 못 치는 공이 뭐야? 와 진짜 대박이네. 자 이런 경기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소장했다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약간 수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풀어치고 또 이런 속도를 가지고 공을 치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공을 치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에요. 진짜로. 야. 아 정말 그 수비가 된 공을 풀어치면서 여러분 3점을 그냥 가뿐하게 쳐버리잖아요. 자 진공도 여러분 이렇게 끌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이 쫓아오죠. 그래서 그 공 안 친대요. 그냥 안쪽으로 친대요. 근데 이건 이제 각도상은 안쪽으로 맞죠. 아니면 바킹이거나 그죠? 예. 자 브라더 우리 한 판은 이겨야 되니까 자 빵꾸로 한번 갈까? 빵꾸로 갈까? 이쪽 투뱅크로 이렇게 갈까? 빵추레이션? 야, 흰공 얇게, 빨간공 얇게? 그건 아니지? 그렇지? 디돌이지? 에, 디돌 쳐야지, 그지? 그래, 그래. 디돌 쳐야지. 당연히 디돌 쳐야지. 오! 아, 그렇지. 디돌 쳐야지, 당연히. 그래. 선 따라 가주는구만. 그래,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뒤돌 가야죠. 이때는 여러분 공이 약간 꼴랑이게 치면 돼요. 꼴롱? 네. 당점을 어딜 주면 꼴롱이 있냐? 꼴롱인단 말이 뭐죠? 원쿠션 포인트를 맞은 내 공이 튕겼다가 라운드를 그린다는 얘기죠. 꼴롱인단 얘기죠. 당점 지금 회전상 원팁 중상단 꼴롱이게 치면 좀 짧을 듯 하지만 꼴롱 이게 요렇게 치면 되죠. 자 흰 공 좀 더 움직이고 흰 공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아 어렵다 씨. 아 이건 어려워. 이거는 여러분 빵추레이션이 두께가 잘 맞으면 있어요. 강하게 중하단으로 쥐어 박는 거야. 끄는 게 아니라 꽝 약간 끙 이런 느낌으로 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비껴치기도 흰 공을 바로 맞을듯이 치면 돼요. 튕겼다가 땡 하지만 힘이 빠지면서 메롱 하면서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앞돌리기를 끄는 방식도 있죠. 좀 더 움직이라고 하는 건 이 공이 일로 가면은 이 앞돌려치기를 무조건 치거든요. 자 하지만 빵꾸로 갑니다. 네. 이 자리 어딘가 요까지는 아니고 여기 디도를 쳤어? 야 이렇게 민감한 디도를 바에는 빵꾸를 쥐어박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 지금 공은 여러분 노란 공 옆 돌려치기를 짧게 치는 게 좋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회전 다 주는 건 아니네요. 한 원팁 반 요 정도 주고 생각보다 두께는 쓰고 임팩트도 쓰고요. 좀 짧을 듯한 느낌으로 강하게 치는 게 좋죠. 이렇게 치는 게 좋죠. 키스 바리우스. 자 찬스가 오나요? 요거를 또 야 이걸 빵추레이션을 쳐야 돼. 뭐를 쳐야 돼? 승부 거길 본다는 얘기야? 야 여기 야 이건 좀 짧게가 좀 어려운데 짧게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약간 튕겨서 라운드를 그리면서 들어가도 워낙 코너를 맞기 때문에 야 이것도 좀 어렵고 아 짧게? 그래 얇게 짧게 공이 디펜스대가 어려울 땐 강하게 치는 쪽으로 자신있게 강하게 치는 쪽으로 이게 내 공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살짝 불안했는데 좋구요. 야 이거를 또 풀어가지고 옆돌려치기 포지션을 좀 만들어줍니다. 자 진공 여러분 짧게 치려고 하진 마시고요. 당연히 길게 칩니다. 모양만 보고 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찝으세요.
여기 있는 공을 맞추겠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공을 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치셔야 됩니다.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착각을 다 못했죠? 완전히 뇌를 못 속였어요. 뇌를 속여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좋은 공을 줬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좋은 공입니다. 두께를 약간 써도 됩니다. 1접과 원쿠션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 얇게 친다는 얘기네? 그럼 요 공을 요렇게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아, 그렇게, 거 봐봐. 두께를 좀 써도 됩니다. 이게 가깝게 되면은 공이 은근히 약간 회전을 못 받아서 좀 짧아지거든요. 자, 지금 공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공입니다. 공이 밀리는 공이죠. 그래서 불안하다고 당점을 너무 낮추거나 회전을 너무 안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밀리게끔 내버려 둬야 돼요. 다만 튕김 때문에 약간 뒤튕김이 생기죠. 하지만 결국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결국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튕겼다가 밀리고자 하는 시차, 어차피 밀릴 건데 당점을 내가 밑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근데 타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밀리는 지점을 약간 어디로 만들어 줄 건지, 좀 빠르게 밀릴 거면 타격을 줄이고 조금 느리게 좀 늦은 시차로 밀릴 거다 그러면 약간 더 타격을 주고 거기에 약간의 당점과 회전량을 이용하시면 되지. 자, 이거는 여러분 경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아, 브라더, 이게 너의 이제 마지막 고비다. 그 고비는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이 지점. 왜냐? 해커는 어차피 이 공을 돌릴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 공도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예. 야, 고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쳤어요. 예. 타이밍 완벽했죠? 수구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1접과가 왔죠. 예. 아, 공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은 여기서 아닌 것 같고요. 대회전을 지금 회전을 많이 빼서 빨간 공 위로 갔으나 점점 짧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각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깊게 읽어서 20 그리고 50에 30에 이렇게 당점을 약간 낮추고 이렇게 부딪혀주면서 자, 대회전을 치나요? 그러면서 탁탁 가야 되는데 오, 끌어서 갔어요. 예, 끌어서 갔습니다. 자, 진공은 여러분 어려울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도의 공 배치는 이런 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아, 어느 정도의 공이냐? 요런 정도의 공이네요. 요런 정도의 공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공을 여러분들이 뒤돌려치기를 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이 테이블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 공은 회전 다 주고 치면 실제로는 맞아 있는 공인 거죠. 예. 회전만 다 주고 두껍게 쳐도. 예. 아이고, 여기서 큐미스가 나나요? 자, 지금은 빨간 공 옆돌려치기를 치면 됩니다. 이거, 이때 여러분 방심하면 대충 대부분 여러분 공이 이게 안쪽으로 빠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두껍고 강하게 친다는 전제를 발생시키세요.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놓고 당점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예, 지금처럼. 자, 여기서 일단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이건 얇게 끄는 거지? 좀 미스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고. 자, 이 공은 말이죠. 흰 공 옆돌려치기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러분? 투쿠션 보고 치기로 했죠? 빨간 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은 두껍게 맞아야 됩니다. 옆돌로 가네요. 투쿠션 보기로 했죠? 투쿠션은 어디라고요? 원래는 여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를 맞아도 공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예, 이렇게. 여길 보고 치시라고요. 여기. 여기 보고 치기로 했죠? 고기는 짧아요, 여러분. 안 짧네요. 자, 이 공은 여러분 두께 승부죠. 두께 승부. 자, 이 공은 3쿠션을 보고 치면 되는데 실제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얇게 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느낌이지. 오!
뭐야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한 공? 어? 맞았어? 이거 어떻게 맞았대야? 이 리모컨으로 조정한 거 아니야? 두껍게 맞으면 회전이 좀 불리한데? 비트로 쳤나? 야, 이 공에 맞아주네. 야, 이거는 뭔가 저기 뭐야. 조건의 선수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다. 야, 좀 잘못 쳤는데. 어? 또 밀어, 이번에. 또 두껍게 밀어. 얇게 치면 되는데. 오, 또 두껍게 밀어서. 좋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옆 돌려치기 가면 되겠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건 여러분, 이거 붙었잖아요. 어렵죠. 이럴 땐 일적구를 이렇게 두툼하게 치면서 내공을 다이렉트로 끌어주십시오. 다이렉트로. 회전력이 많이 먹을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오면은 원래의 자리, 이런 자리를 오면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짧게 와야겠죠. 이렇게. 당점을 거기를 준다는 건 일적구를 얇게 처리하면서 내공 회전력을 조금만 이용해가지고 혹여나 안 맞았을 때 수비를 약간 의식하고 있네요. 수비. 예, 약간의 수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두껍고 이렇게 약간의 수비를 약간 예, 의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아도 어려운 공인데 리버스 시스템입니다. 이 리버스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한 15포인트 정도 자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맥시멈 자리에다 둬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소리 하지 말고 플러스 2 시스템을 친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자리 봤어요. 지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약 한 52, 한 2, 3포인트 정도 이 자리를 봤어요. 지금 이렇게 봤어요. 거기 떨어졌어요. 거기 아깝이. 자, 이 공은 말이죠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고자 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내가 이 공이 이렇게 맞고 투쿠를 맞든 흰 공을 맞든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를 나누기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입사 반사 그대로 가면 나머지는 자동이죠. 이 공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공이 먼저 맞아도 맞거든요. 그죠? 에, 투코 이후에 흰 공이 먼저 맞아도. 그리고 또 걸렸죠. 이번에는 평행이동법. 다시 한번 노잉글리시로 빨간 공을 노려주면 됩니다. 분명히 이걸 칠 겁니다. 이거 내지는 이거 칩니다. 아니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거지. 또 하나 굳이 있다면 빨간 공 접시. 이런 건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공인데. 뭐요 브라더? 야, 여기서 압도를 간다고? 이거 압도를 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고 나갈 때 이 공 맞고 이쪽으로 포지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야, 이거 포지션 때문에 이거 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포지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워낙 잘 치니까 포지션 됐네요. 그죠? 예. 자, 지금 공 얇게 끌어주는 거죠. 두껍게 치면 안 되고 회전 방향으로 비틀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반대 방향으로 제껴줘야 돼. 그때 일적구가 분리각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공은 약간의 라운드 그리고 직선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이 일적구의 밑에 방향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껍게 치는 경우는 조금 안 되는데 두껍게 치면 안 돼. 너무 느슨한데. 좀 느슨하지 않나? 오우, 맞았어. 야, 좀 느슨한데. 깜짝이야. 자, 진공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빨간 공을 칠 건데 뒤돌려치기가 그냥 맞아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은 원뱅크를 넣어쳐도 충분히 가능한 공이죠. 예, 원뱅크 쳐도 됩니다. 뒤돌려치기를 쳐도 됩니다. 뒤돌려치기는 약간 뒷공무니 키스가... 와우, 굿. 아, 너무 제어했네. 야, 이거 후구 있겠다. 야, 21이닝에 41대 42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희 선수가 여기서는 거의 마무리를 하겠죠. 예, 거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두껍게, 그죠? 힘을 좀 쓸 수 있는 전제를 우선하고 당점을 선택하셔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당점은 여러분, 당연히 이런 당점이 되겠죠. 예. 얇게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껍게 쳐도 되는 당점. 아래 당점을 주고 두껍게 치면 당연히 공이 끌릴 테니까.
자, 지금 이 공은 여러분 빨간 공을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끌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맞아 있진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키스가 있죠. 예. 지그재그 키스가 있죠. 분명히 이걸 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노란 공을 안쪽으로 걸어가지고 나올 때 나오는 분명히 그걸 치고 싶을 거야, 그지? 근데 제법 얇은 두께를 치네. 이 키스를 요렇게 빼려고, 지금. 그 봐. 이 키스 있잖아. 건희 선수?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이 키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치고 굳이 친다고 하면 뭐를 치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마세를 이용할 수 있죠. 마세를 이용하게 되면 이 끌어치는 것보단 좀 더 얇은 두께를 맞으면서 그죠? 끌어칠 수 있기 때문에. 오, 좋고요. 노란 거 빗개 치기는 뭐 됐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친다 그러면 빗개 치기 말고 3단을 쳤었겠죠. 3단.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15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노잉글리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노잉글리시 이용하시려면 느낌팁을 주고 코너 치면 됩니다. 예. 여기 주고 그러면 여기 뻗어 나와요. 그럼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예.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치는 것도 돼. 지금은 회전을 다 준다면 여기는 아니고요. 약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전 다 주고 경쾌발이 우스하게. 그렇죠. 경쾌발이 우스하게. 요렇게 치면은 여러분 됩니다. 좋구요. 이거를 역전해 내버리는 해커입니다, 여러분. 아, 좋구요. 아, 브라더. 아, 멋진 경기였어. 아, 뭐 다음 챔피언 뭐 또 안 오나? 뭐 팔라든 왔고 잡았고. 조건이 잡았고. 재밌었습니다. 예. 아, 역시 아니 이제 너무 잘 쳐. 건이가 쟤는 곧 길공 하나 주잖아. 진짜 7, 8점은 맞는다 생각해야 돼. 그렇지. 와. 내가 그 23대 22로 쫓아붙었고 뒤돌려치기가 살짝 길면서 거기서 이제 또 벌어진 거거든. 그렇지. 아, 나 그거 뒤돌려치기 잘 쳤다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오늘 좀 집중했죠. 재밌죠. 이런 긴장을 딱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세리머니. 아재 세리머니였다. 아, 창피해. 아유, 아무튼 오늘 조건희 선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됐을 때 초청을 해서 재밌는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